방탄소년단 BTS 진이 신곡 I'll Be There, I'll Be There 가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이어가며 K-POP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에 공개된 진이 첫 솔로 앨범 해피의 선공개곡 I'll Be There는 발표 직후부터 각종 플랫폼에서 눈부신 기록을 세우며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I'll Be There는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부터 연속 4일 동안 전세계 인기 동영상 1위 자리를 고수하며 진이 독보적인 매력을 입증했다. 진이 시원한 고음과 독창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이 곡은 미적으로도 화제를 모으며 라이브 클립 또한 전세계 4위에서 5위로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와 유럽 아이튠즈 송차트에서 I'll Be There는 발매 당일부터 현재까지 3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아마존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1위를 이어가며 K-POP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했다. 일본의 주요 음악 차트인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에서도 4위에 랭크되며 올해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은 의미가 깊다. 진은 오는 11월 15일 정식 발매될 첫 솔로 앨범 해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번 앨범의 선공개 곡 I'll Be There가 전 세계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애틋한 위로와 희망이며 이를 통해 진은 K-POP을 넘어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진은 일본 NHK 음악 프로그램 N701 프레젠츠 JIN 스페셜에 출연해 라이브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특별한 순간을 일본 팬들과 나누게 된다. 글로벌 팬들은 진이 깊이 있는 음악과 감성에 공감하며 그의 솔로 활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진이 첫 솔로 앨범이 전 세계 음악계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